자, 이번에 박상철 씨 신곡이 나왔어요. 근데 좀 제목이 좀 땡기네. 좀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실 생각을 하셨죠? 아니, 어쨌든 트로트가 요즘 붐이잖아요. 네. 제가 방송도 많이 보고 요즘 트로트 관심이 많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노래가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모르는 노래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거 치면서 좀 재밌게 이렇게 저도 즐기고 싶어가지고 아예 모르는, 잘 모르는 곡으로.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피디님 이게 보니까 악보를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겁이 났어요, 일단은. 이 곡이 좀 템포도 빠르고. 네, 걱정이 너무 돼요. 좀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이제 싱코페이션. 네네. 그 리듬이 나오다 보니 조금 연습량이 많이 필요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한 여섯 줄 정도, 이제 총 악보가 있지만, 네? 그, 네 마디 단위로 해서 여섯 개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째는 좋은데 세 마디째 너무 빨라져. 아까 첫 마디째 쿵쿵쿵쿵 했잖아. 그러면 세 마디째는 쿵딴쿵딴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빨라져.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100이라는 속도로 가 그러면 쿵쿵쿵쿵쿵딱쿵딴쿵딴쿵딴쿵딴쿵딴쿵다가다가다가 마디째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궁단 궁단 단단 궁단 궁다가 다가다가 네 마디째 빨리 얘기 단단 궁단. 부모님은 이게 쉬운데 나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악보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 악보가 이래요, 이래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거를 나 보고 잠깐만 다시 집중. 항상 다 지금 4분음표잖아. 첫 마디째도 4분음표, 세 마디째도 4분음표란 말이야. 그러면 궁궁궁을 치되 마음속으로 그 이게 하나의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두 개의 소리로 내줘. 그래야만이 빨라짐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마디째는 그냥 궁궁 하다 보니 두 마디 때까지는 흘러가는데 이제 다시 그 두 마디 3N, 4N이 엇박이면서 다시 세 마디째 4비트로 가다 보니 거기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궁궁궁궁을 치더라도 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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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할 때는 항상 이 두 개의 소리로 내죠. 그러면 세 마디째도 궁은 따은 궁은 따은 이래야 되는데 이제 두 마디째 궁궁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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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래 버려. 근데 궁궁 따궁 따궁은 따은 궁은 따은 이렇게 두 개의 소리로 한번 내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잘했는데. 이거? 이번 잘했어. 갑자기? 템포가 맞았거든. 아 진짜요? 이제 2-4에만 세 마디째 스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말 그대로 궁딴 궁딴인데 궁딴 딴딴 이렇게 돼. 세 번째 마디요? 응, 세 번째 마디.
지금 맞았어요? 맞아요. 어렵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세 마디째, 아니 세 번째 줄. 헷갈려. 세 마디째가 궁치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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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단궁 궁치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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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단다가다가. 오히려 이거는 편해요. 네. 근데 약간 아까 그거는 뭔가 엇박 같은 느낌만 있으면 엇박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오늘이 엇박 같은 느낌이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네 번째 줄이 제일 어려워요. 네 번째 줄이 궁딴 궁따다단 딴딴 궁치다 궁 궁따치 궁치다치 궁단 궁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이제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싱코페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두 마디 포 에네.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이라는 것은 당김음, 즉 당김음. 이게 첫박에이나 뭐 세박제 심벌을 쳐야 되는데 투 n이나 포 n으로 음을 당겨주는 거야. 그래서 당기면서 그 다음 반박자를 쉬어줘야 돼.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아까만 봐도 어려워요.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막 해요. 네 마디째 한번. 잠깐만요. 일단 천천히. 준비를 일단 하고 악보를 읽으면서 갈게요. 당겨줘야지 그 부분. 여기는 그러면 위는 다 똑같이 치고 당겨줘야지. 네. 거기에 잡고 풀고 트로트에 그 대부분 이제 잡고 풀고 그 말은 뭐냐면 스네어와 하이햇을 딱 치는 거를 이제 브레이크 타임 잡고 그다음에 스네어와 심벌을 치는 게 이제 풀어준다고 해. 이게 음을 잡고서 딱 놔준다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땡겨줘야지만 해요? 아니면 땡길 아니, 그 때부터 전마디부터 리듬부터 연결. 땡길 때부터요? 네. 궁단 궁단 나가다가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이제 싱코페이션이 연이어서 나와요. 두 마디째랑 세 마디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그러면 이것도 리듬 그거 치고서 들어가요? 그렇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네. 14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곡을 치면 정말 모든 트로트 곡은 다 이제 강민 씨는 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기대를 또 은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제가 지금 범접할 수 없는 난이도인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또 이게 또 신청곡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신청곡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제가 좋아서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노래 좋아가지고 욕심을 냈는데 노래가 신나가지고 나도 이런 거 한번 쳐볼까? 이러고서 욕심을 냈는데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운 거 도전한 거 같아요. 근데 제목이 좀 웃기지 않아요? 땡기네. 술 한잔 땡기네. 아, 술도 못 드시면서 뭘 술이 땡긴다고 그러시나? 이거 아,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항상 그 반박자 간격이 마지막 네 마디째를 얘기하자면 궁단단단단단다다다다 네. 이래야 되는데 궁단단단단단다가다가 이렇게 아. 빨라져. 맞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다 쳤어요. 아, 저 이거 죽어도 이어서 못 칠 것 같아요. 지금 이어서 쳐보라고 하려고 그랬죠. 아, 그러면 오늘은 완전 어려워, 완전 어려워. 이어서 치지 않는 걸로 다음에 다음 아, 시간에 곧바로 아. 연주를 하시는 걸로. 이거요? 네. 바로 곧바로 연주요? 네. 이어서 한번 해봐요. 될까요? 아, 한번 해보시죠. 안 되면 편집으로 자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박자하고 로고 일단 저 일단 모르고요. 그냥 일단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아, 헷갈려. 그 여섯 줄만.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건 진짜 어떻게 치냐?